안녕하세요. 나무 박사, 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분꽃나무가 입구가 되어서 분꽃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나무가 이제 분꽃나무인데 규격은 R로 해서 6점 이상으로 입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나무들이 상태가 좋은데 예전에 이제 그 여성분들이 찍어 바르는 분 있죠, 분. 그 분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분꽃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잎이 다 떨어진 상태고 분꽃나무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저희 가식을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분들이 열심히 나무를 내리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한 2m 정도, 2m 한 50 정도까지 돼 보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나무가 수형들이 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가지를 따서 스탠다드식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들인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굉장히 멋있는 분꽃나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긴가민가 우리 지역에 심어도 되나?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미리 물어보고 한번 물어보고 식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들어왔던 화살나무 옆에 가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식을 하면서 이렇게 흙을 덮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은 평탄 작업을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흙을 덮으면은 나중에 다음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죠.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가 한 300주 정도가 입구가 됐는데 나무들도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수형도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키우기에도 그렇게 어려운 나무가 아니고 향기도 좋고 봄에 꽃이 핍니다. 네, 봄에 꽃이 피고 잎과 꽃이 거의 동시에 나오는데 봄에 한 4월? 5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을 맞이하면서 향기가 좋은 꽃 볼 수 있는 분꽃나무 여러분들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꽃을 다 하차를 해서 가식을 모두 끝냈습니다. 보시면은 한 줄 반 정도가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식을 끝내고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줬더니 제가 눈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을 제대로 주면 이런 식으로 흙이 다 가라앉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분묘 같은 경우에도 심을 때 가식을 할 때 이제 밑에 공기가 차기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은 밑에 공기 쪽에 흙이 다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흙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흙이 가라앉은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삽으로 저희 직원분이 열심히 덮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줘야지 이제 뿌리가 또 활착을 하면서 분이 지금 보시면은 분이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좋겠죠, 당연히. 네, 흙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꽃과 거의 뭐 비슷하게 생긴 꽃이 달립니다. 분꽃이 달리는데 이 분꽃나무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 아플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제 배가 복통이 있을 때 나무 껍질을 달여서 먹으면은 효과가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은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봄에 이제 여러분들께 또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미리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이 어디 지역이고 어떤 예를 들어서 산에 가까운 데 있다거나 해안성 기후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은 간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홍성원 대리님이 열심히 그 분꽃나무 물 준 곳에 흙을 덮고 계신데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원 대리님? 네. 네. 이번에 분꽃나무가 입구가 됐는데 네. 이 분꽃나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분꽃나무는 지금 들어온 게 점수도 괜찮게 잘 나왔고요. 수영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쪽 생활 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것 중에서는
최고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어, 지금 홍성원 대리님이 뭐 여태까지 나무 생활하면서 본 분꽃나무 중에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 수영도 좋고 점수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 어, 여태까지 봐왔던 분꽃나무 중에 정말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나무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 좋은 나무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어, 지금 분꽃나무를 뭐 둘러보고 있는데 어, 근데 어, 보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어요. 홍상 대리님? 네. 지금 보니까 나무들이 다 누워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죠? 아,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이게 화살나무도 그렇고 지금 분꽃나무도 그렇고 다 옆으로 눕혀서 심어놨는데 지금 워낙에 키도 크고 수영도 너무 좋아서 똑바로 심어놓으면은 공간 차지가 너무 심해서 이제 다음에 다른 묘목들이나 분들을 심을 때 이제 공간 활용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나무를 찾아서 뽑을 때도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확실히 그렇겠네요. 이제 지금 보시면 분꽃나무도 그렇고 옆에 있는 화살나무도 그렇고 위에가 굉장히 빵이 좋기 때문에 똑바로 심어놓게 되면 공간을 차지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어,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심어놓게 되면은 다음에 묘목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음 뭐 분무가 들어오든지 어, 공간 활용을 확실하게 넓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 역시 대림묘목 농원 직원들은 어, 일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옆으로 눕혀서 열심히 어, 멋지게 어, 가식을 해놨네요. 대림묘목 농원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